네, 다음 예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말고 두 번째 거예요. 이번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이라고 하는 글자 하나죠. 하나의 글자를 U32로 캐스트하란 말이죠. 캐스트한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X, 16진수로 표현하란 말입니다. X는 16진수로 표현하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출력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밑에. 요것과 요것을 서로 한번 결과를 서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죠. 왜냐니까 행 얘는 한글이에요. 한글. 한글은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한글은 3바이트로 표현합니다. 3바이트로 표현. 유니코드라고 했죠, 그죠? 유니코드. 그리고 영어는 어떻게 되나요? 영어는 1바이트로 표현. 한자는 3바이트. 그죠? 그리고 이모지콘, 이모지라 그러나요? 이모지는 4바이트로 표현합니다. 4바이트가 몇 비트예요? 4바이트는 32비트죠. 32. 그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어떻게 되죠? 이걸 16진수로 표현을 하라고 돼 있잖아요. 행은. 얘는 사실은 표현하려면 3바이트만 있으면 되죠. 3바이트면은 3824. 24비트만 있으면 돼요. 그죠? 24비트인데 그 30, U32로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죠. 그죠? 얘는 16비트가 아니라 8비트면 돼요. 아스키 코드로 되니까. 그죠? 아스키 코드니까 마찬가지 U32로 표현할 수가 있죠, 충분히. 그죠? 얘도 3바이트고, 3바이트이고, 그런데 다 U32로 표현하니까 충분히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표현한 것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16진수로 표현한 거. 그죠? 그러면 32비트는 원래 16진수로 몇 개가 되죠? 32비트. U32는 16진수 이의 하나의 16진수가 16진수 하나가 몇 비트예요? 4비트잖아요. 그죠? 4비트라고 할까요? 4비트. 입구로가 원 헥사데시말. 헥사데시말. 16진수 하나. 그죠? 16진수는 0에서부터 2까지입니다. 그죠? 0에서부터 2까지. 16진수예요. 그죠? F까지인가? F까지구나. 원 헥사데시말은 4비트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32비트면은 48232 8개의 최대 8개의 16진수. 8개의 16진수가 됩니다. 16진수. 충분히 16진수 8개면은 한글과 영어와 한자와 이모지까지 다 표현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표현한 것이 결과입니다. 근데 표현한 결과에서 숫자 한글의 경우는 D5, 89이고, 다음에 영어는 48로만 돼 있어요. 왜냐, 그러니까 H 자체는 아스키 코드로 표현되죠. 아스키 코드 공부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아스키 코드는 0에서부터 255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6진수 두 개로 표현할 수가 있죠. 최대. 16진수 두 개. 진수 두 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48이 아니라 16진수 4와 16진수 8입니다. 이게 현재. 그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유니코드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우리 강의 시작할 때 유니코드 공부를 그때 나무위키를 통해서 친구들하고 같이 한번 공부를 하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친구들하고 함께 그리고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유니코드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스키 코드와.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넘버 9 되어 있고, 다음에 이 넘버에 대한 레퍼런스죠. 레프 넘버가 넘버 레퍼가 되어 있고, 다음에 얘를 출력을 하는데 이번에는 p로 출력하란 말이에요. p는 포인트의 약자입니다. 그렇게 출력을 하면은 결과가 뭐가 나오냐니까 요런 게 나타납니다. 요런 거, 요 뭔가 이상한 게 나타나요? 그죠? 이게 뭔지 한번 볼까요? 간단한 게, 자, 요게 주소예요, 주소. 무슨 주소냐니까,
고기는 냉장고 안에 있음. 자, 김치는 냉장고 둘째 칸, 칸 구석에서 세 번째 통에 있음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세 번째 통, 냉장고 둘째 칸 구석에서 세 번째 통, 이게 어디예요? 이게 힙이라고 했었죠. 힙. 그리고 이건 쪽지잖아요. 이 쪽지는 어디 있나요? 이 쪽지 그 자체는, 이 쪽지 자체는 스택에 있습니다. 도마 위에 있단 말이에요. 도마 앞에 엄마가 붙여놓은 거예요. 붙여놓은 쪽지. 그래서 이것의 래프입니다. 이게 래프 혹은 레퍼런스라고도 얘기하고 혹은 이렇게 엔드 연산자로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죠? 쪽지에 있는 내용, 그리고 주소를 적어두고 있지 만큼 구석에서 세 번째 통이라고 하는 이거, 이게 뭐냐니까 주소란 말이에요. 이 주소. 그죠? 이 주소, 메모리의 주소가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죠? 자, 다시 합니다. 그럼 쪽지에는 주소가 적혀 있고. 그죠? 그 주소를 따라가면은, 주소를 따라가면은 밸류가 나오죠. 밸류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얘가 밸류입니다. 이 밸류가 어디 있느냐 있는데, 이 밸류의 주소, 그죠? 이게 쪽지입니다. 얘가 쪽지란 말이에요. 얘가 쪽지, 쪽지가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쪽지에 적혀 있는 값을 보자는 겁니다. 쪽지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쪽지에 적혀 있는 내용은 뭐가 적혀 있나요? 냉장고 둘째 칸이라는 게 적혀 있죠. 구석에서 두 번째 통,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 우리 집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컴퓨터 메모리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메모리의 주소, 특정 공간 주소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주소를 따라가면 뭐가 나오냐니까 value라고 하는 구라는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 개를 보죠. 지금 이 경우는 뭘 추리하느냐니까 이 얘를 따라가서 이 쪽지에 적혀 있는, 쪽지는 i32예요. 그래서 i32의 레퍼런스입니다. 그죠? 레퍼런스는 쪽지란 뜻입니다. 그죠? 이 쪽지를 따라가서 쪽지에 적혀 있는 내용물을 가져와서 여기다 보여다오 하는 것이 이 프린트입니다. 그러니까 출력하게 되면 쪽지를 따라서 나오는 내용물은 9라는 밸류잖아요. 9가 출력된 거고. 그리고 얘는 쪽지에 적혀 있는 내용, 주소죠. 주소를 보여다오 할 때는 P를 적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당히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니까 지금 이 9라고 하는 이 데이터는 사실은 냉장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마에 있어요. 도마 위에 있는 무엇인가죠. 무엇이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지금은 김치는 냉장고 둘째 칸 채소통에 있는 이런 형태의 주소가 아니라 그냥 도마 위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옆을 보세요. 옆을 보세요. 옆을 딱 보니까 뭐가 있어요? 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구라고 하는 데이터는, 구라는 데이터는 이 쪽지와 나란히 도마 위에 같이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니까 얘는 프리미티브 데이터란 말이에요. 프리미티브 타입 했었죠? 프리미티브 타입. 대표적으로 넘버, 다음에 캐릭터, 그리고 투펄. 좀 이따 우리 공부할 겁니다. 투펄. 이것이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입니다. 얘네들은 도마 위에 있어요. 도마 위에 있으면서 쪽지도 도마 위에 있으니까 도마 위에서 쪽지가 옆을 보세요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죠? 그 옆이 어디냐니까 여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설명한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천천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니까 앞으로 공부를 계속해 나갈 텐데 이런 개념들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지,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남은 공부들을 자연스럽게 순조롭고 편하게 해나갈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예제입니다. Let number 이렇게 돼 있고, 다음에 얘를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하라 말이잖아요. 처음에 바이너리로 표현하고 싶다. 바이너리라고 하는 것은 표현해 보죠. 바로 자, 이게 바이너리입니다. 0과 1, 그죠? 바이너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리에서 바이가 뭐예요? 바이. 바이는 둘을 말하는 거예요. 둘. 둘이 바이예요.
그러니까 0과 1, 딱두 종류잖아요. 0과 1 둘로만 표현을 하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555. 그죠? 555를 0과 1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진수 변환해서 볼까요? 들어와서 555. 어디 갔나요? 여기 있군요. 10진수 555. 이것을 이진수로 변환하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요게 지금 우리가 봤던 요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555를 16진수로 표현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죠. 16수 하면은 20, 이걸 16진수 2b라고 해야 되나요? 2b. 그죠? 16진수를 읽는 방식은 좀 애매하긴 애매해요. 다음에 옥탈은 8진수로 표현해 보라면 됩니다. 8진수로 표현하게 되면은 1053. 8진수는 0에서부터 7까지의 숫자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숙제, 과제를 하나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자, 다음 에피소드 넘어오기 전에 좀 공부를 이미 초등 과정에서 공부를 하셨겠지만은 여러분들 초등 과정에서 자바스크립트 등을 공부하면서 공부를 했겠습니다만은 이진수, 8진수, 10진수, 16진수 등이죠. 등 그리고 비트와 바이트. 와 바이트 그죠? 그리고 유니코드와 아스키 코드와 아스키 코드 아스키 코드에 대해서 혹시라도 지난 시간에 나무위키 등을 통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고 이해하지 못했으면은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천천히 자료를 찾아서 친구들하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